1번 이수린. 자, 다음 선수가 입장을 하겠습니다. 세종고 3학년 이수린 선수가 입장합니다. 자, 이 선수 2012 전국체육대회 개인종합 3위를 차지했습니다. 네, 이 선수도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선수입니다. 네. 자, 리듬체조 선수들 보면요, 대부분 어릴 때 시작한 친구들이 참 많죠. 그렇죠.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부터 이제 운동을 보통 시작을 하고요. 이 선수는 3학년 때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. 저는 이 선수 지금 스타킹이 조금 특이한 것 같은데요. 지금 타투 네. 문양이 조금 네. 실수가 나왔네요. 네, 아무래도 지금 네. 국가대표 선발전이라는 큰 대회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죠. 네, 네. 지금 스타킹 부분에 저렇게 무늬를 넣는 것은 저희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점프 좋은데요. 네, 지금 숙련 요소 아주 잘했고요. 좀 큰 실수가 있었는데요. 네, 수구를 떨어뜨리게 되면 아무래도 감점이 크겠죠. 그렇죠. 선수가 굉장히 연습할 때, 이 선수도 굉장히 성실한 선수예요. 네. 평소에 연습을 굉장히 성실히 열심히 하는 선수인데 큰 실수는 조금 안타깝습니다. 네. 보시면 이 선수 역시 발끝 무릎 굉장히 예쁘고요. 손이 좋아요. 점프도 네. 잘 뛰는 선수고. 아, 여기였죠. 네. 네, 지금 네네. 마찬가지로 메스터리 요소를 어려운 요소를 시도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렇게 큰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. 네. 아우. 연습 많이 했을 텐데 아쉽습니다. 자, 점수 나왔습니다. 13.600을 기록합니다. 이수린 선수의 모습이군요. 본인도 조금 아쉬운가 봐요.